KBO 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롯데 자이언츠 두산 베어스 양팀의 시즌 13차전. 오늘 롯데의 타수는 1번 황성빈을 시작으로 합니다. 2번 고승민, 3번 손호영, 4번 레이에스. 원조 안경 에이스의 품격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야만 하는 박세웅 선수가 되겠습니다. 1번 정수빈과 2번 제러드 영의 오늘 테이블 세터 어제와 변화가 생겼습니다. 3번 포수 양의지, 4번 양석환. 두산 베어스의 마운드엔 최원준 선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빠른 볼이 안 좋았었어요. 몸에 맞는 볼. 자, 뛰었고 몸쪽에 볼이 되면서 결국 볼넷이 됩니다. 쳐냈습니다. 오른쪽 떴습니다. 윙수 윤동희가 이 공을 잡아내면서 잔루 2루와 1루로 끝나는 두산 베어스. 몸쪽은 끌어당겼습니다. 우측에 떠가는데요. 큼지막하게 3점! 넘어갑니다! 확실합니다. 롯데 최고의 복덩이 빅터 레이에스의 솔로폭! 오늘 경기 롯데 자이언츠가 기선제압에 성공합니다. 시즌 12호. 이걸 넘기네요. 저희가 게임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예. 레이어스가 진짜 몸쪽 공이 대처가 정말 좋다. 근데 지금도 몸쪽 하이볼이거든요. 근데 그 볼을 정말 간결하게 짧게 잘 나왔어요. 장타율 저희가 얘기하면서 아, 중장거리형 타자구나 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 나승엽도 뒤질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좌 중간 깊숙하게 타고는 담장까지 1루에 서서 도착하는 나승엽입니다. 자, 몸쪽 공 받아 때립니다. 이로써 키를 살짝 넘어갔습니다. 2루 주자 나승엽이 홈으로. 경기 초반 나란히 모든 왼손 타자들이 최원준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스코어 2-0. 박승욱 선수의 추가 1타점 적시합니다.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투에투에서 똑같다 밀었고 볼만한 승부 마음이 급해요. 던지지 못합니다. 지금 손을 대지 않고 있어요. 뛰네요. 자, 뛰었고 스윙 2루 쏩니다. 2루에 도루 성공. 시즌 41호 도루를 따내고 있습니다. 자, 높은 포물선 정수민 선수가 손을 먼저 듭니다. 잡았고 또 뜁니다. 3루에 편안하게 도착하는 황성빈 선수입니다. 타격감이 좋아요 지금. 예. 자, 몸쪽 공 붙어오는 공에 자투수 최원준이 공을 주워들지 못합니다. 그 사이에 3루차 홈으로. 지금 보신 스핀이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스핀이잖아요. 발 끝에 또 맞았네요. 네. 이제 몸쪽은 안 쓸 것 같아요. 아, 네. 1루 3! 보시면 여기까지는 거의 아웃 같은데 1루에서 그대로 원심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한 점을 추가했던 롯데자이언츠 3회 초였습니다. 몸쪽 그리고 그 말이 현실이 되겠군요. 강한 타구 1대간의 안타. 빠른 발의 조수행. 자신의 큰 미스를 보여주면서 3루까지. 3루쪽 땅볼입니다. 공을 공을 공이 꼈어요. 공이 깹니다. 글러브가 손흥민을 외면합니다. 손흥민 선수. 조정 선수가 잘못은 딱히 네, 없었습니다. 자, 이 타구가 내야를 빠져나갑니다. 센터 쪽에 안타. 2루에 있던 주자 정수민이 홈으로. 양의진의 3루까지 한 점을 추가하는 양석권의 1타점 적시타. 스코어 3-2. 외야에 떴습니다. 자, 좌익수가 내려옵니다. 3루 주자 출발합니다. 홈으로 길게 쏩니다. 태그! 아웃이에요! 아, 예. 확연히 보이는군요. 어느 정도. 자, 단독이 끝났습니다. 홈에서 아웃되면서 이닝이 종료됩니다. 유재 선수도 첫 타석은 삼진으로 물러난 바 있습니다. 잘 맞았습니다. 오. 좌익수 쫓아가는데요. 그 뒤에 담장 하단 직격합니다. 이우찬의 1루타. 카운트 1&2. 큰 바운드 투였습니다.
두 번의 바운드. 일루에서 일루에서 세이프. 그리고 홈으로 가거든요. 세이프 잡니다. 야, 두산의 야구가 나왔어요. 우상을 벼락같이 흔드는 베어스의 야구. 스코어 3대 3. 경기는 셋. 열심히 뛰어준 모습이었고. 예. 2루 주자 보세요. 바로 가거든요. 일단은 1번 첫 번째 플레이는 모든 게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니까. 네. 아웃이네요. 결국에는 이렇게 이닝이 종료됩니다. 높아요. 볼넷. 2구째 숨을 죽이면서 번트를 잘 데려줬습니다. 1루에서 아웃되면서 희생번트 성공시키는 손성민입니다. 초원준을 여기서 내리는 부산 베어스입니다. 9개 세이브와 6개 홀드가 있는 이번 시즌의 홍건이 그런 모습이죠. 3구째 방망이 딸려 나왔고 2루 출장골. 1루에서 아웃됩니다. 그 사이 2루 주자는 3루까지. 내야에 떴습니다. 유격수 거의 정위치에서 잡아내면서 3아웃 잘로 3루로 끝나는 5회 초. 타이밍인데 네. 너무 쉽게 흘러보냈어요. 결과적으로는 몸쪽에 가죠. 입니다. 2루 쏘는데 바로 송구. 2루 세. 자, 풀카운트 그리고 낮죠. 빠지면서 초고 땅볼 6, 4 그리고 3입니다. 더블 플레이. 빗만 잡고 포수 마스크를 던지고 뛰어갑니다. 그리고 잡아냅니다. 3아웃. 8월 딱 유일한 그 한 번의 패배가 KT전 박세용 선수의 등판이었거든요. 오른쪽입니다. 금지 막혀요. 다시 넘깁니다. 김재환. 시즌 21호 경기를 이제 홈팀 두산이 앞섭니다. 야, 김재환 선수의 두 경기 연속 홈런. 바로 이런 부분을 반면 두산은 김재환에게 바래왔고 앞으로도 바랄 겁니다. 아, 그럼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어제랑 이 홈런 치는 코스가 비슷한 것 같아요. 아직 하긴 합니다. 3&1 끌어당깁니다. 3루수 옆을 빼는 안타. 흐름을 이어갑니다. 7번 타자 전민재 안타 출루. 뛰죠. 자, 페이크 스타트였습니다. 파울 지역 쫓아갑니다. 잡을 수 있을지. 이 공을 넘어지며 잡았고 1루 주자는 2루에. 박세웅 선발 투수의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진해수 투수가 중요한 타이밍에 마찬가지로 진해수의 팔구 결국 몸쪽에 깊습니다. 빠지면서 볼넷. 들어옵니다. 선체로 삼진 정수빈. 위기를 탈출하는 롯데자이언츠의 박세웅과 그리고 진해수. 필승 카드 이병헌 주가 마운드를 밟습니다. 강한 타구 유격수 옆을 빠져나간 안타. 베타 카드로서의 기용 그 이유를 증명해내고 있는 롯데자이언츠의 정훈입니다. 빠른 발에 장두성 선수가 대체로 기용이 좀 못됩니다.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번트가 떴죠. 잡힙니다. 이쪽으로 꺾으려 가다 보니까 그게 떴어요. 예. 1루자 스타트. 바깥쪽에 스트라이크 됐고 대주자는 2루에. 2앤 2투 수정면. 침착하게 우선 2루자를 놓고 타자 주자를 1루에서 처리하는 이병헌 투수입니다. 마무리 투수인 김태균 선수를 8회 2사 투자 2루에서 마운드 위에 올렸습니다. 서로들의 스타일은 알지만 구위는 모르거든요. 3루쪽 라인 안에 들어왔고 1루 송구 3업. 9회를 위한, 9회를 향한 8회 두산의 묘수 김태견 카드가 통하는 순간입니다. 홍재영 왼손 투수가 올라왔고요. 낮게 떨어지면서 볼넷. 구승민 투수를 마운드 위에 출격시켰습니다. 번트를 댔습니다. 1루 쪽으로 손짓. 희생번트 성공시키는 강승호 선수입니다. 대주자 김태근이 2루에.
원에 투박가 쪽지를 넣었습니다. 이럴 때는 아예 포수가 더 빠져주는 게 좋아요. 벗어납니다. 결국은 볼넷입니다. 대타 김기현의 볼넷슛이. 네. 조수행 타자는 이 펜 때문이라도 안타를 찰 것 같아요. 굴러갑니다. 공을 주워들었고 던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수행의 야구입니다. 2사 결국 말루까지 이어집니다. 8회말 2사 말루 풀카운트. 어칩니다 정수빈. 결국엔 방망이를 냈고 잘로 말루로 끝나는 8회말 두산의 공격이었습니다. 끌어당기면서 1, 2관을 뽑아냅니다. 김태균에게 강한 날개스가 동점 역전을 위한 강한 때문에 일단 펀트를 잘 대줬어요. 투수가 잡았습니다. 나승엽 선수도 자신의 미션을 수행합니다. 로또의 캡틴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죠. 초구의 150. 바깥쪽 들어옵니다. 바운드 튀었습니다. 이루자 라이에스 동점 주자가 3루까지 이동. 투앤투의 스윙이 안 돌았죠. 지금은 이제 주자 3루에 있다 보니까 바깥쪽으로 밀어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풀카운트 하이 패스볼 153. 2005년생 루키 신인 투수가 이런 침착함을 보여줍니다. 라이딩 페스티벌. 아, 나왔어요. 냈어요. 두 살 차이. 두 선수의 맞대결 이어집니다. 낫게! 스트라이커! 뱃! 승리여부 체크. 돌지 않습니다. 잘 멈춰주는 모습이었고. 예. 많이 아쉬울 거예요. 부산 쪽에서는. 그렇죠. 풀카운트 때렸습니다. 중견수 낙구 주전 포착. 경기를 이렇게 끝냅니다. 아기곰은 거인을 찢습니다. 2연패를 끊겠다는 2005년생 약관의 청년이 한 단계 오늘 또 한 번 이렇게 성장합니다. 최종 스코어 4-3. 치열했던 이승부의 끝. 두산 베어스가 한 점차 승리를 가져갑니다. 일단 두산 베어스가 이 선발 투수를 빨리 교체를 하면서 중간을 투입한 게 일단 그 작전이 먹혀들었고, 또 중요한 사항은 3-3 3에서 이 김지한 선수가 역전 솔로포를 치면서 두산이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예.